여우형한테 커피는 왜 사주셨어요? 왜 타주셨어요? 저는 그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참 미안해요. 갖다 붙이려고 10년 전 것까지.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해줬더니 박영수가 진단을 해더니 나한테 야, 그놈 보고 가서 덜덜덜덜 떨고 오니까 커피 한잔 마시고 오라래. 검찰 들어가서 대검에서 부르면 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오라래.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고 그냥 야, 형님이 그랬는데 커피 한잔 마시고 오랬다. 그러니까 진짜로 갔더니 커피 한잔 주면서 그런 얘기 다 들었어. 그렇지, 가, 안마 이러면서 보낸들에 윤석열이가 네가 조우영이야 이러면서 윤석열한테서 윤석열이가 보냈단 말이야? 그리고 커피 뭐 하면서 뭐 몇 가지를 했더니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 근데 그럼 아니 잠깐만, 조우영이 그러니까 박영수가 기사 나가면 나는 안 되니까 박영수가 그러면 윤석열하고 통화했던 거야? 윤석열이를 데리고 있던 애지. 아니,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통했지. 그냥 봐줬지. 그러고서 부산저축은행 회장만 꼬링시키고 부회장 김영호 부회장도 꼬링시키고 이랬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이 같은 증언은 이재명 성남시가 화천대유 등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는 달리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 불리익을 당해 불만이 매우 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